오늘의 앱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게임 크리틱 어워드입니다. 베스트 오브 E3 2019 베스트 오브 쇼의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 베스트 오리지널 게임의 아우터 월드, 베스트 콘솔의 파판 7 리메이크, 베스트 VR 게임의 팬텀 커버트 옵스, 베스트 PC 게임의 둠 이터널, 베스트 액션 게임의 둠 이터널, 베스트 액션 어드벤처 게임의 와치독스 리전, 베스트 RPG의 파판 7 리메이크, 베스트 인디 게임의 20 미닛, 그래픽 분야 특별상의 사이버펑크 2077이 뽑혔군요. WCCF 테크입니다. E3 2019 기간에 사이버펑크 2077은 파이널 판타지 7보다 온라인에서 3배 더 많이 언급됐다. E3 2019 기간에 온라인에서 언급된 E3 주제의 35%는 사이버펑크 2077 관련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가 10%, 그 다음 헤일로 인피닛이 8%였군요. 유로게이머입니다. 크런치는 지속 불가능하지만 크런치 없이는 지금의 블리자드가 될 수 없었다고 창립자가 말하다. 블리자드의 공동 창립자였던 마이크 모하임이 유로게이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블리자드는 분명 크런치를 통해 성장한 회사가 맞다면서요. 블리자드는 1991년부터 역사가 시작하는데요. 모하임에 의하면 블리자드 초기 시절에는 게임을 완성하기 위해 정신나간 양의 시간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작은 스튜디오는 다음 프로젝트가 성공하냐 마냐에 따라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초인적인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적어도 블리자드는요. 다른 회사 사정은 잘 모르겠고 더 나은 방법도 아마 있겠으나 적어도 우리들은 그 시절 우리가 가진 모든 걸 쏟아붓지 않았으면 성공할 수 없었을 거라고 마이크 모하임은 말했습니다. 한편 모하임은 크런치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에 동의하며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요즘엔 빡세게 일하면서도 크런치는 없도록 잘 관리하는 회사가 많다고 하는군요. 업계에 예전보다 더 많은 돈이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작은 회사도 과거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블리자드도 최근 크런치 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터뷰한 바 있습니다. 와우의 부대표 존 하이트는 아직 100%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지난 5년간 크런치 문화는 극적으로 개선됐다고 말했습니다. 에픽스토어입니다. 비욘드 투 소울 PC 버전 무료 체험판 출시. My name is Nathan Dawkins. Your mother tells me you have an invisible friend. 플스 독점 게임이었던 비욘드 투 소울을 PC에서 해볼 수 있습니다. 아직 정식 버전은 안 나왔지만 무료 체험판이 먼저 에픽스토어에 공개됐습니다. 체험판에서도 정식 게임과 마찬가지로 4K 해상도와 60프레임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비욘드 투 소울은 7월 22일 에픽스토어에서 정식 출시합니다. I'll kill everyone. Games 레이더입니다. 구글 스테디아 출시 전 베타는 없을 것이다. 구글 스테디아 베타는 없을 거라고 합니다. 즉 출시 전 내 집에서 잘 되나 확인해 볼 수 없는 겁니다.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구글 스테디아 서비스를 신청해야 된다는군요. 유로게이머입니다. 구글 스테디아에서 게임이 더 쌀 거란 기대는 하지 마라. 구글 스테디아는 두 가지 서비스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 달 $10짜리 정기구독 모델이고요. 하나는 무료 모델인데요. 정기구독 서비스는 올해 11월에 출시하고 무료 모델은 내년에 출시합니다. 중요한 건 두 모델 모두 신작 게임은 따로 돈 주고 사야 한다는 겁니다. 스테디아에서 게임을 구매하면 우리는 해당 게임을 스트리밍으로 플레이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스테디아 대표 필 해리스는 스테디아 게임이 왜 더 싸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다른 플랫폼과 똑같은 풀프라이스 가격이 될 거라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VG247입니다. 엑스박스 게임 패스는 환상적이다. 하지만 그 게임들을 소유한 게 아니란 걸 잊지 마라. 기사는 엑스박스 게임 패스가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게임을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구작과 신작 모두요. 하지만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는 정기적으로 새로 들어오는 게임과 리스트에서 빠지는 게임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게임 할 때마다 이게 내가 계속 앞으로도 할 게임인지 아니면 갑자기 사라져도 괜찮은 게임인지 체크해야 한다는군요.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지 않는 멀티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와는 달리 엑스박스 게임 패스는 실제로 게임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와이어드입니다. 정기구독 서비스가 게이밍을 집어삼키고 있다. 오리진 액세스, 엑스박스 게임 패스, 유플레이 플러스, 플스 플러스, 스위치 온라인, 스테디아 등등
게임 정기구독의 시대는 앞으로 올 미래가 아니라 이미 와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기사에 의하면 미국 소비자의 30%는 이미 게임 정기구독 서비스에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활발히 게임하는 사람의 30%가 아니라 미국 소비자의 30%라는 겁니다. 정기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53%는 밀레니얼 세대, 즉 80년대 이후 태어난 35세 이하 연령 그룹이라는군요. 사이버펑크 2077입니다. 사이버펑크 2077 코스플레이 컨테스트 발표. CDPR이 역대 최대 규모의 코스프레 대회를 엽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참가하면 세계 각지에 준비된 행사에서 생중계로 자신의 코스튬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예선이 벌어지는 오프라인 지역은 독일 쾰른, 미국 시애틀, 일본 도쿄, 러시아 모스크바, 프랑스 파리 이렇게 다섯 개 국가입니다. 2020년에 열리는 코스프레 대회 그랜드 파이널에는 오프라인 행사에서 선발된 5명과 온라인에서 뽑힌 5명까지 총 10명의 결승 진출자가 초청될 예정입니다. 그랜드 파이널 참가자의 여행 및 숙박 비용은 CDPR이 전액 부담합니다. 그랜드 파이널 1등 수상자에게는 15,000달러의 상금과 트로피 등이 지급됩니다. 키아누 리브스가 참가하면 우승 가능한가요? 파라독스입니다. 프리즌 아키텍트가 400만 카피를 넘게 팔았다. 퍼블리셔 파라독스가 직접 발표했습니다. 400만 카피 돌파를 축하하기 위해 새로운 업데이트도 PC 버전에 단행한다는군요. 더 클린클한 이름의 업데이트인데요. 탈출 시도를 간파하는 능력을 높여주는 업데이트라고 합니다. 변기에 탈출 루트가 숨어있는지 냄새를 맡는 기능이라나요? 또 새로운 타일과 벽 같은 커스터마이징 옵션도 추가됐습니다. 스팀입니다. 토탈워 삼국지, 블러드팩이 출시하다. 게임이 피만 낭자해지는 게 아니라 무척 잔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스팀 평가는 복합적이군요. PC 게임 젠입니다. 트위치의 유료 구독자만을 대상으로 방송할 수 있는 옵션이 생겼다. 트위치에서 이제 유료 구독자 전용 방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뭔가 은밀한 방송으로 이용될까봐 트위치 측이 이건 비밀 방송이 아니라고 서둘러 덧붙였다는군요. 즉 구독자 전용 방송이라고 해도 클립 같은 건 다른 누구나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른 방식으로 이용될까봐 걱정하진 않아도 된다고 기사에는 적혀 있습니다. 폴리곤입니다. 방탄소년단 매니저 게임 BTS 월드가 출시했다. 신기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넷 마블의 야심작이라고 하고요. 전세계 176개국에서 출시했다는군요. 방탄소년단의 매니저가 돼 BTS를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로 성장시키는 모바일 게임이라고 합니다. WCCF 테크입니다. 사이버펑크 2077 새 스크린샷에 야이바 쿠소나기 바이크가 나오다. 출처는 일본 잡지 파미추입니다. 우리는 야이바 쿠소나기를 타고 나이트시티를 누빌 수 있다는데요. 야이바 쿠소나기가 뭘 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스팀입니다. 마운트 앤 블레이드 2 배너로드가 멀티플레이 베타를 준비한다. 완성된 게임과는 거리가 멀지만 게임 메카닉을 테스트해보기 위해 멀티 클로즈드 베타에 들어가겠다는군요. 디볼버 디지털입니다. 마이 프렌드 페드로가 출시 첫 주에 25만 카피를 팔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다시 스팀입니다. 블랙메사 젠 테크니컬 베타 돌입. 블랙메사는 밸브의 허락을 받아 만드는 하프라이프 1 리메이크입니다. 젠이라 부르는 게임 속 챕터가 아직 미완성인데요. 드디어 젠 첫 3개의 맵이 공식 베타로 공개됐습니다. 완전한 젠을 체험하려면 더 기다려야 하는데요. 제작진은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블랙메사는 앞서 해보기 게임으로 스팀에서 현재 팔고 있고요. 여름 세일 기간 중에 6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 프리마 게임즈입니다. 소니, MS, 닌텐도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반대하는 성명에 동참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상품에 25% 관세를 부여하기로 했는데요. 그 관세가 전체 비디오 게임 생태계에 충격을 준다며 세 회사가 공동으로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지키려는 행정부의 노력을 존중하지만 관세가 오히려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해를 입혀 목표 달성에도 방해가 될 거라면서요. 참고로 2018년 기준 미국으로 수입되는 게임 콘솔의 96%가 중국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PC 게이머입니다. 에이지 오브 미솔로지가 곧 돌아올 수도 있다.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아담 이스그린이 밝힌 내용입니다.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시리즈 완전판 에디션 작업이 끝나고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4 제작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에이지 오브 미솔로지로 뭘 할지 들여다보겠다네요. 에이지 오브 미솔로지를 사랑하기에 그 게임만 뒤로 남겨두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저도 에이지 오브 미솔로지를 참 재밌게 했었습니다.
모험내 어드벤처입니다. 모험너 주라기공원 에볼루션을 하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아, 얘 울타리를 왜 계속 공격하는 거야? 여기 진짜 사람들 스릴 있겠네. 오와! 야! 미치? 이야! 우와! 어? 여기 웬 사람 있었어, 여기에. 우와! 이런.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에 모험나였습니다.